타임 시작합니다. 라슬레이트 부스트예요, 부스트. 어, 얘 어디서 누엑스에서 나왔구나. 자, 엄청 깔끔하죠? 볼륨 로봇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히든 부스트가 있죠.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그래서 클랭크업된 부스트도 사용이 가능하다. 얘는 우선 원초적으로는 클린 부스트예요. 하지만 클랭크 부스트를 사용하는 법 이런 것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아, 굉장히 깔끔해서 뭔가 좋아 보이고 9V 사용하시면 되고 진짜 가벼워요. 뻥안치고 진짜 가벼워. 170g 진짜 가벼워요. 와, 너무 좋네요. 먼저 좋다는 얘기. 선 좋음 후 듣자. 네. 자, 그러면 우리 라슬레이트 부스트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 송정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오늘 누엑스 라슬레이트 얘는 부스터예요. 엄밀히 말하면 클린 부스터인데 네. 듀얼 부스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엄청 작고 예쁘죠. 우선 하얀색이고요. 라슬레이트? 라슬레이트 뜻은 열상을 입히다, 화상을 입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뿌듯한 뜻이겠죠? 그렇겠죠. 네, 우선 클린 부스트에서 신호만 증폭시켜서 사운드를 변화 없이 원음 손실이 거의 없이 이제 부스트를 시킨다고 해요. 되게 깨끗하다고 하니까 한번 볼까요? 우선 지금 팬더의 네, 팬더 싱글 코일입니다. 싱글 픽업이에요. 갈게요. 오, 사운드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어우, 진짜 명절한데? 그래서 껐다가 드라이브만. 반만 걸어볼게요. 네. 오버드라이브. 저 듀얼리스트 B 걸었어요. 네. 오, 좋다 이거. 오, 되게 깔끔하게 올라오네요. 레드락도 한번 해볼까요? 네. 와, 진짜 깔끔하다. 예. 오, 엄청 깔끔하네. 요, 이거 또 5만 원 됩니까? 네. 예. 또 5만 원. 이게 얼마냐면 58,000원. 원래 정가가 72,500원인데 네. 네, 지금 20% 할인하고 있어요. 58,000원. 와, 내가 부스터 클린 부스터 28만원짜리 맨날 얘기해. 부스터가 나오네. 내가 클린 부스터 28만원짜리 거기에 한이 맺혔어. 왜냐면 잘 안 돼. 자, 그리고 자, 지금 클린 부스터 지금 잠깐 소리 들었는데 너무 좋잖아요. 여기에서 또 하나 히든 부스터가 있어요. 클랭크업 부스터가 있는데 부스트가 있잖아요. 네. 얘를 꾹 눌러주면 그냥 1초만 눌러주면 돼. 꾹 눌러주면 초록색 불이 들어와요. 우와. 얘는 클랭크업 부스터야.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네. 약간 클랭크업이 돼요. 네. 그래서 이 부스트 할 때는요,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부스트 효과가 훨씬 더 진하게 나요. 그렇겠죠. 드라이브를 네. 하나, 듀얼리스트를 네. 두 개 다 걸어보겠습니다. 네. 더 찌그러지는 클랭크업이 되죠. 미드 영역을 좀 더 세워줘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그 클랭크 느낌의 그 거친 느낌의 부스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좀 블루스나 좀 밴드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살짝 맞춰놓고 그렇죠, 그렇죠. 키고 끄지 마세요. 아, 그래서 그게 괜찮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게 기본 톤으로 해놓고 여기다 이제 드라이브 넣고.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의 클리컵이 되니까. 그 민감도가 참 손에 쫙쫙 달라붙어. 아주 좋죠.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부스트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58,000원에 두 개의 부스트를 가져가는 거예요. 28 곱하기 2면 56만 원이니까 여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딱 10분의 1이네요. 여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자, 그리고 얘가 버퍼 바이패스랑 트로 바이패스 전환이 되죠. 또? 네, 그럼요. 얘를 뺐다가 누른 상태에서 끼면 네, 이게 트로 바이패스. 아~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끼면 초록색.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버퍼든 트루든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거 이게 트루예요. 초록색이 트루고 빨간색이 버퍼. 이게 이걸 끌려면 쭉 누르고 있으면 꺼져요. 띠로리. 2초 정도. 1, 2초 정도 누르시면 켜지고. 그러니까 활성화 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홀드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냥 클린 부스트로 쓰셔도 너무 좋기 때문에. 코러스를 넣으면 이펙트 빨이 확 먹겠죠? 오! 깎고. 오! 예! 얘는 안 브라보. 사면 안 되겠다. 안 사면 안 되겠어. 진짜. 예. 너무 간단하고 명료한데 가격까지 싸. 그러니까요. 그리고 클랭크까지 돼. 네. 마샬에다 클랭크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마샬. 마샬이 이제 클린이 이렇게 좀 약하죠. 네네. 네. 그 감성은 좋은데. 네. 이거 어떻게? 아니 얘네 코러스 넣었어요 지금. 네. 아 얘네 프로세스를 되게 잘 해놨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쭉 올라오지?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와 좋다. 이거. 나한테 없는 사운드의 그 역할을. 좀 모자른 그 이 채워주는 게 있어. 네. 그 진짜. 그리고 앰프가 앰프 좀 이렇게 좀 남아 있잖아요. 아 헤드룸이 남아 있죠. 다 남아 있죠. 그걸 뭘로 다 채우니까 찐득해갖고. 너무 좋네요. 아 와 이거 마샬하고 더 찰떡궁합이네. 네. 저 다크한 앰프보다는 맞네요. 이렇게 하이게. 마샬해. 야! 자 그럼 클랭크. 와 이렇게 볼품 없는데 이렇게 볼품 없는데 한 번만 더 한 번만. 네. 이거 장난 아니다.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아, 와. 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줄평 주시죠. 그 이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 마음의 화상, 마상, 마상. 마상. 아, 나 진짜 마상이다, 진짜. 예, 2% 부족할 때. 예, 네, 무조건. 예, 네, 무조건 이걸. 무조건이에요. 네. 진짜 무조건이요. 한 12% 부족하신 분도 이거 사시면 돼요. 아, 씨, 28만 원이 부족할 때. 돈이 부족할 때. 예. 자, 부스트를. 아니 부스타를 10점을 주면 어떡하냐. 저는 그냥 주죠. 아하, 네, 저는 그냥 주죠. 그래서 미리 따라서 네. 지하양과 맞추려고. 얘는 이런 가우치가 있어요. 예, 날 화나게 했기 때문이야. 네. 자, 라솔라이트 얘는 뭐지? 와 진짜. 자, 가격대 58,000원이고요. 굉장히 뿌듯하죠. 지금 너무 뿌듯하죠. 얘는 그냥 업어가야죠. 예, 용도가 마샬 앰프에도 좋지만 밴더에도 좋고.
그 팬던데 또 브루스 주니어 있잖아요. 약간 아, 개인 네. 모자란 애들. 네네. 거기다 쓰면 딱일 것 같아요. 와 네. 손맛 장난 아니겠죠? 네, 장난. 네. 쫙쫙 달라붙겠죠 뭐. 자, 자 뉴엑스에서 아, 뉴엑스는 진짜 네. 장난 아니다. 네, 자 뉴엑스에서 나온 라설레이트. 예. 이 사람들 뭐 외계인인가 봐. 어떻게 다 잘 만들어요? 와 진짜 똑똑한가 봐. 예. 아, 너무 부러워요. 라설레이트 부스터 함께 했고요. 진짜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음의 키스 마상 받고 지금 오늘 리뷰 끝나죠? 예.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로 찾아뵙겠고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